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채널엠의 한피디입니다. 오늘 버터피아 1 7 번째 시간 힐링 도구, 패치 도구, 뭐 지우구 이 배경으로 뭔가를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쓰고 싶은데 철조망 때문에 거슬려. 그래서 얘를 없애야 될것 같아요. 이거 너무 크게 해도 또 그러니까 일단 적절히 해서 자, 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아, 요 앞에 좀 빼먹었네요. 전 처음에 멈춘 건줄 알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워졌는데 제가 여기 이 부분을 빼먹는 바람에. 안 됐죠. 자, 여기 클릭해서 지웁니다. 적절히 그 전보다 조금 크게. 그래서, 게해서 해서. 지금 얼 이거는 뭐 당연히 얼굴이 다 주변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주변에 끌어다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거의 완벽하죠? 얼루 킬링 도구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포토샵에서는 뭐 힐링 브러쉬스팟 힐링 브러쉬뭐 패치 뭐 이런 게 이런 용어로 쓰여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쓰이니까 고그 용어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 사진을 보정하게 어떤 뭐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보기 싫은 장애물이 하나 있어 저거 하나 때문에 아주 이 사진의 가치가 뭐는 너무 떨어진다. 그랬을 때 장애물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직접 보십시오. 물론 뭐 포토샵보다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사진은 제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것들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작은 사각 요요 삼각형 비슷한 게 있죠? 이것들 누르면은 분명히 아래쪽에 뭐 메뉴가 또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누르시면은 얼룩 치유 브러시 도구, 치유 브러시 도구, 패치 도구, 내용 인식 이동 뭐 이런 게 있어요. 요거 다 오늘 이번 시간에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가운데 있는 패치 도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패치 이거는 어떤 얼굴 수정을 할때 얼굴에 있는 점 같은 거를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또 좋은 것들이 또 툴이 나오는 바람에 조금 묻히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얘를 패치도구로 한번 클릭해볼게요. 순서대로 할거 아니에요. 내가 지우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둘러싸고 선택을 해서 그 주변에 어울리는 그 재질이나 색상 이런 거 이걸 그대로 갖다 사용을 베꿉니다. 자, 직접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내가 여기 원하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주변의 걸로 끌어다 습니다 컨트롤 D에서 선택영을 해제해 볼게요. 자 완벽하게 제거가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주변으로 이렇게 컨트롤 D. 그러면 자동으로 픽셀이나 픽셀의 밝기나 색상 이런 걸를 가져온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섞이게 채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쓰는 게 바로 이제 패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직접 한번 볼게요 여기 몇 개는 좀 남겨놔서 다른 도구 쓰는데 써야 되니까 몇 개만 지워볼게요 자 패치 도구가 선택된 상태예요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했습니다 아래 레이어 항상 조심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점을 한번 지워볼게요 얘를 수정을 할 때는 조금 키워놓고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이걸 이 이렇게 막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절히 그 점보다 조금 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얼, 이거는 뭐, 당연히 얼굴이 다, 주변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주변에 끌어다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거의 완벽하죠? 이거를 이 검은 데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보세요. c t r D.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다 하면 안 되겠죠? 주변에다가 하세요. 항상. 이게 바로 패치도구입니다. 자, 다음. 내용인식 패치 도구와 거의 흡사해요 내용인식 도구는 뭐냐면 얘는 이 점을 이 점을 지우고 딴 데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해볼게요 방법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얘를 어디에 갖다 놔도 자 얘는 깨끗이 없어지고 여기에 컨트롤 D 해제해 보면 여기에 완벽하게 복사가 됐죠 이동한거예요 이동 한번 이번에는 얘를 이 어두운 쪽에다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어 되는지 얘를 해 볼게요 얘를 이렇게 해서 한번 어두운 쪽에다 해도 어울리는지 자 여기 갖다 놔 볼게요 자 지금 점 주변에 피부가 하얀 피부가 있죠 그러나 여기 백, 옮겨야 될 부분은 지금 어둡고 주름이 있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d에서 해제 옮겨서 비슷하게 색상을 메꾸긴 했지만 주름이나 이런 건안 보이죠 여기 표시가 뚜렷하게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걸할 때는 주변에 있는 것을 주변에 아주 비슷한 분위기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동 내용 인식 도구에요 이 패치 도구와 아주 매우 흡사하죠 이번엔 이두 개가 또 흡사합니다 치유 브러시를 한번 해 볼게요 치유 브러시 치유 브러시와 얼룩 치유 브러시는 좀 달라요 자얘 먼저 해 볼게요 브러시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엔터키 왼쪽 옆에 대괄호키 짠짠짠 해서 얘를 지워 보겠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지워져요 클릭 이거는 주로 점을 없애고 약간의 얼룩 같은 걸 없앨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점이 있죠. 예를 들 전보다 조금 커야 됩니다. 덮어 씌워져야 되니까. 자 지워졌죠? 간단하게 지워집니다. 자 아주 그냥 완벽하게 지워져요. 그죠? 완벽하게 지워집니다. 피부나 이런 점 같은 거 짧은 얼룩, 큰거 말고 이거 태양을 한번 지워볼까요? 더 키우게 해서. 꽉 지워졌죠. 약간은뭐 아주 미세하게 뭐 차이가 나긴 나는데 지워집니다. 어쨌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브라 치유 브러쉬예요그 다음에 얼룩 치유 브러쉬는 뭐냐면 요거는 여기서 일단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작업을 해 놓으면 은 시간이 좀 진행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얼룩 치유 브러쉬는 이것도 뭐콕 찍으면 돼요. 됩니다. 찍어도 되고 이렇게 문질러도 돼요. 없어졌죠? 이거는 주로 좀 이제 길게 늘어진 거라던가, 좀 물체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거, 기른 거, 이럴 때 사용합니다. 주로 이렇게 폭폭 찍는 거는 아까 이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걸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지워져요. 그죠? 얘를 조금 더 키워서, 이 정도 키워서, 자,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죠 찍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좀 키워서 이, 서, 이 철조망을 아주 지워버릴게요 철조망이 너무 크게 해도 또 그러니까 일단 적자리 해서 자, 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아, 요 앞에 좀 빼먹었네요. 전 처음에 멈춘 건줄 알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길래. 지워졌는데 제가 여기 이 부분을 빼먹는 바람에 안 됐죠. 자, 여기 클릭해서 지웁니다. 네. 지워졌죠? 거의 뭐, 거의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걸 브러시를이 전선을 지우는데 이렇게 크게 갖고 하면 아마 잘안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게막 옆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브러시를 조금 더 두껍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는 그래서 지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까지 한번 쫙 지워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 지우진 않을 거예요. 이거 다 지우려면 오래 걸려요.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딱 지워볼게요. 지워졌죠? 옆에 있는 게좀 나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작업이 안 됩니다. 두 번, 세번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완벽하게 지워지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지웁니다. 여기가 조금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지우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전기줄 한번 조금 가늘게 가지고, 이 전기줄을 여기서 여기까지 쫙 없애 볼게요. 쫙 자... 아이고 삐딱삐딱 해가지고 이거 다 될라나 모르겠네. 자 지워졌죠? 그러면 이거 아예 여기를 다 지워버릴게요. 그럼. 아마 이렇게는 잘안될 수도 있어요. 자 해놓고 기다리면 돼요. 조금 얼룩이 지긴 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지워졌죠? 나머지는 이제 따로 또 별도의 어떤 수정 과정을 거쳐서 수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요게 바로 이제 얼룩 치브로시였죠 그럼 네개다 끝났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정목 현상 도구는 뭐냐면 우리가 왜 사, 사진을 후레쉬를 터트려서 얼굴에다 대고 사진을 찍으면 눈이 빨갛게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을 그 빨간 걸 제거해 주는 도구인데 지금 제가 그런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다 제가 빨간색을 좀 칠했어요. 좀 이상한데 어쨌든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이걸 사용해 보면은 정모형사 도구를 사용해 보면 그냥 그 빨간색이 없어져요. 클릭하면은 없어졌죠. 이렇게 문질러도 없어져요. 근데 원래는 지금 이게 회색 회색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이게 하야,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빛이 반사된 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제가 칠을 해놓고 임, 임의로 칠을 해놓고 이걸 해서. 이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회색으로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빨간 도구, 눈일 가진 그거는 한번 탁 찍으면 바뀝니다. 지금처럼은 되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걸 도구 쓰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치유 브러쉬는 우리의 도장 툴이죠. 도장 툴. 요거, 스탬프 툴. 스탬프 툴 요거 누르면은, 알트 키 누르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복제가 된다 고 그랬죠? 요거를 브러시를 조금 부드럽게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알트키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릴 수 있다 고 그랬죠? 이거하고 비슷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칠브러시 아까 점으로 톡톡 찍었던 거 얘도 얘도 똑같아요. 여기다 알트키 누르고 여기다 클릭 얘를 복사할 거예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근데 느낌이 야하고 얘하고 전혀 다르죠? 얘는 그냥 그대로 보이는 대로 복사하고 얘는 거기에 어떤 그 밝기나 질감 뭐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거기에 어울리게 갖다 붙입니다. 근데 여기까고 여기까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비슷한 데 있는 거를 여기는 조금 비슷할 거예요. 자, a 알트 키 누르고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여기 복사 되는데 여기와 여기는 심하게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조금 키, 키워서 할게요. 키워서 여기를 Alt키 누르고 클릭 그럼 여기 옆에다 한번 복사해 볼까요 어떤지 느낌이 자 이렇게 하여튼 했어요 그럼 나 보면 보세요 여기는 심하게 차이 나는데 여기는 심하게 차이가 안나죠 그죠 이런 네,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복제 툴로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얼룩치유 브러쉬, 치유 브러쉬, 패치도구, 내용인식도구, 이동, 뭐 정목형상도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포토피아 시리즈 강좌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은, 어, 간단한 작품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음, 마지막 시간이 될 테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